네, 여러분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플리 플레이오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배틀코믹스와 APK 프리즈 1경으로 배틀코믹스가 앞서 나오고요. 방금까지의 분장을 APK 프리즈 지워야죠. 네. 자, 이제 1경기다. 3대 0으로 이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정도 상황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그런 뭐 선택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게임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박살이 났어요. 모든 라인에서 그렇게 박살이 났다고 봐야 되고요. 아마 전방위적인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 메타가 어느 정도는 네.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쪽. 아, 그렇죠. 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게임을 이끈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들도 픽다리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새롭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APK는 뱀픽에서도 예, 그런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라프부터 잘라줍니다. 혹시 또 뱀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요. 시청자분들 채팅 항상 보고 있습니다. 또 네. LCK 결승전에서 프레이 선수가 원딜 트위치 쓸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아마 한 0.0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트위치 픽을 하면 상대가 아프리카 프리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엄벌을 내리지 않을까요? 제가 프레이 선수 트위치한테 많이 맞아봤어요. 네. 좀 아프긴 아파요. 그렇죠. 뭐 맞는 사람들은 뭐 다 아프죠. 저는 웬만한 선수한테 맞아본 경험은 되게 많아요. 네. 심지어 김우중 캐스터한테도 단군 예, 그렇죠. 단군 정확히 표현하면 단군 리신의 타워한테 맞았죠. 네. 아, 제가 또 봐줬다는 말을 저렇게 또 돌려서 잘 말씀해 주시네요. 맞아요. 저도 봐드렸습니다. 나르. 앞쪽에 나르를 베냈어요. 그러니까 전 경기가 없었다면은 나르까지도 베내놓고 그냥 무난한 사이언 선픽 같은 거 하려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 경기 여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 좀 궁금해지네 APK. 그렇죠. 일단 갈리오 같은 것도 열리긴 했는데 픽이 많아요. 네. 다시 한번 자야. 결국 팀의 선택이 네. 어느 쪽 라인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1픽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갈리오로 갑니다. 요즘 갈리오 보면은 무시한 같은 거 뽑아가지고 때리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별의별 픽이 다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탈리아 상대하는 거랑 마찬가지 느낌으로 지휘관 빠르게 가는 식으로 해서 갈리오 압박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모르거나 오늘 좀 됐는 날 네, 그냥 너무 좋았다. 서폿이 다 열려 있어도 네. 탐켄치, 브라우 이런 친구들을 안 쓰고 결국 모르거나 선픽 카드는 모르거나 카이사 판텀 나이 완성시켰습니다. 모카 좋아. 보라돌이 친구들 네. 카이사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어제 뱀픽에서 카이사를 KT가 빠르게 못 가져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그전 경기였던 SKT 대 KT에서는 SKT가 밴을 했어요. KT한테 줄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근데 정작 그전 경기에서 SKT는 카이사를 가지고 보인들이 이기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조합이 진짜 중요합니다. 카이사를 가져가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픽이란 건 확실하고요. 네. 이제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건데 나는 자르반과 함께 케이틀린 압박 주자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원딜에서 카이사가 핫하다 그래도 가장 범용성 있게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랑받는 픽은 케이틀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케이틀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사 자체도 라인전은 어쨌든 예전에는 뭐 라인전도 괜찮다는 평가가 있다가 연구가 쭉 되고 나서는 라인전은 확실히 이거는 약하다, 약한 그러니까 강한 편은 아니다라고 선수들도 이제는 좀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더라고요. 서포터 픽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정글 세주아니를 꺼내들면서 자르반과 세주아니도 이제 다시 밴입니다. 이번 경기 승자가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버이너스가 승강전 진출 티켓을 놓고 겨루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펼쳐지게 돼요. 탐켄치 밴 역시 서포 쪽 견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갈리오 뽑아뒀으니까 미드 쪽도 좀 잘라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갈리아 상대가 카이사 중심의 조합에 어떤 벌써부터 완성도를 높이는 분위기가 들기 때문에 미
미드에서 바텀으로 압박 줄 수 있는 관료 가지고 너희는 그걸 따라오지 못해야 해. 에픽테는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브라움도 뭐 한타를 본다면 게이트링과 함께 변수를 만들 여지가 있으니까 열심히 했고요. 자, APK 프린스 한 장의 카드를 더 미드 쪽에 활용할지. 사실 미드에서 쓸만한 카드는 많긴 한데 그냥 그래도 네. 싸움 잘하고 초반부터 빠르게 강한 친구들 변했네요. 탑에서 또다시 오른 같은 거 피케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에 뭐 카이사 얘기할 때 베인 같은 것도 얘기 비슷하게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 깔아주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건 많아서. 어? 혹시야 진짜 나오나요? 자 그러면 혹시 누누 나오나요? 오 하이덴 선수가 누누 연습을 뭐 꽤나 꾸준히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탱 서포트로 모르가나 뚫는다 이게 좀 애매하다면은 그냥 원딜 케이틀린의 힘 확 실어버리는 선택도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르마 아니 그냥 아빠. 그렇죠. 예전에 서포 카르마 강하게 쓰던 시절처럼 네. 물론 요즘은 별의별 픽을 수합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쵸. 뭐 일단 끝까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미드 갈리오의 서포 카르마의 그렇죠. 가능성이 맞습니다. 탑 카르마 연습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번 오른까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루시안 역시 원래 탑 루시안도 가능하고 네. 지금의 경우는 이제 미드 루시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데 맞습니다. 그래 이제 탑에서 탱커를 넣어서 안정성을 올리냐 아니면 탑에서도 아예 딜러를 넣어가지고 전방에 압박을 해버리냐. 자 소아르의 선택 켄. 아 여기서 또 균형을 잡아주네요. 네 수호를 해주네요 쟤니. 그래서 뭐 이런 조합이 보통 이제 딜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 있다란 평도 있겠지만 사실 카이사 정도면 그런 것들 다 무시할 그쵸? 정도로 충분히 캐리력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차피 딜 밸런스가 이제 막 이렇게 대두되는 거는 중후반 단계고요. 맞습니다. 그 전 단계에 스노우볼 빨리 굴리면 그만이라서 양쪽 다 일단 싸움 잘하는 픽 때 많이 고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미드인 것 같은 느낌으로 빨리 뽑아놓고 서포 카르마로 돌리는 맵픽을 SKT였나요? 한번 구사를 했었지만은 장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서포 카르마의 한계도 약간 느껴지는 구도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자갈 중심의 이니시에이팅과 적 잘라먹기와 카르마의 라인전 강점이 발휘되지가 않으면은 나중에 막 첸 호위받는 루시안, 카이사한테 다 무너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픽K는 바텀은 무조건 이긴다. 이게 승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세트와는 또 전혀 다른 뱀픽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뭐 APK 프린스 입장에서는 뭘 해보기도 전에 게임이 끝난 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뱀픽의 어떤 전략에 수정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APK가 또 지게 된다면 2대0 벼랑끝까지 몰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팀 배틀 코믹스가 반대로 굳히기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사실 뱀픽을 수정하고도 패배한 거는 많은 또의 3세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떤 팀이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가게 될지 APK 프린스와 팀 배틀 코믹스의 2세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 APK 프린스와 팀 배틀 코믹스의 2세트 경기입니다. 루시안은 우리나라 그 LCK 기준으로 봤을 때 엣지 선수가 갈리오 상대로 한번 썼던 거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루시안이 원래 탑으로도 한 몇 번씩 기용되고 뭐 갱플 카운터로 미드에서 갈리오 같은 챔프 상대로 약간 카운터로 기용이 됐던 적은 있지만 맹활약했던 게임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랑 또 패치 버전이 많이 달라졌고 뭐 너프도 이쪽은 많이 되고 저쪽은 또 버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루시안은 분명 좋아진 게 맞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뭐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또 바텀으로 했던 게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냥 갈리오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되는 매치업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전보다 갈리오의 단단함 같은 부분은 오히려 너프를 많이 먹었고 메타 자체도 미드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게임이 그냥 터지는 경우가 요새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약간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리오 상대로 코르키를 많이 쓰는데 원래
편하게 클 수도 있고 뭐 압박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로빈이 잘 따라가고 루시안이 이제 더 좀 잘 치는 코르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조금 더 라인 압박에 네. 힘을 주는 듯한 후반 안정성은 코르키가 좋지만 자 그리고 서로 정글러들은 위쪽에서 네. 시작을 합니다. 오공 나서스 상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는데 아 저런 게 궁금할 수 있죠. 네. 김우중 캐스터가 오공 전문가시니까 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이기죠? 오공이 예, 그 네. 주어를 생략하시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아, 일단은 못 이기죠. 그냥 못 이기죠는 해설을 되게 편하게 노답이죠. 예, 약간 당황스러운 나서스가 못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오공 일단 오공이 뭐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은 딱히 없어 보이더라고요. 해봤는데 또 오공 그래도 나름 상향돼서 네. 그쵸. 자 일단 바텀 쪽에서 정글러 어느 쪽이 이깁니다. 그렇긴 하죠. 바텀은 일단 뭐 계속해서 네. 이렇게 치는 구도예요. 하이딘 선수가 플레이 초반에 잘 해놔서 물량은 소진을 시켰습니다. 답은 오르니 이들 제외하고는 그래도 APK 프린스가 조금 더 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구도예요. 그렇죠. APK가 이러나 저러나 이전 게임보다는 사운드라는 픽들을 많이 보여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바텀 챔피언에 대해서도 아까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신 게 이제 모르가나가 나왔다 그래도 케이틀린하고 섞인 게 아니라 어쨌든 카이사랑 섞인 거라서 이쪽 케이틀린 카르마도 진짜 장난 아닌 챔프들이거든요. 그렇죠. 모르가나 어깨가 무거워요. 같이 압박하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카이사는 굳이 따지면은 왕경 챔프라고 보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부터 라이더 찍어 누르고 이런 픽이 아니라 카이사의 왕기 타이밍이 그러면 어디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상황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케이틀린 같은 경우는 보통 3코어 이야기나 약속의 4코어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치명타도 나오고 치명타와 공속 보정이 나오는데 카이사는 최근에 조금 상황이 바뀐 게 한 2코어 정도만 나오기만 해도 결국에는 상황만 만들어지면 그냥 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베인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무조건 아이템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캐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캐리하는 거는 2코어 이후에도 가능하고 상황을 이제 팀원과 본인이 만들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챔피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인 더하기 코그모란 얘기도 있어요. 코그모가 그렇게 좀 그냥 빠르게 세잖아요. 처음부터 두 개를 합치면 100코 생각보다 100코 코미스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네요. 야말로 갖다 붙였죠. 일단 자 2대1 싸움 루시안이 좀 싸움인데 부활로 끊어주고 세주안 1.4 서로 점사 싸움이죠. 세주안 싸움인데 서로 점사 그리고 레드 잡혔어요. 그럼 미드끼리 레드 루시안 레드, 나는 블루인데 그렇죠. 너는 레드구나. 레드가 더 아프죠. 일단 싸움에서는 네. 하지만 서로 1대1 교환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기분 나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환사 주문으로 그냥 배틀코믹스가 더 기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갈리오가 테일도 없고 루시안이 레드 들고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상황 자체는 배틀코믹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간 이상 그냥 네. 승부죠. 뭐. 어차피 도망 못 간다. 루시안이 좀 더 빠르게 합류하긴 했습니다만은 도발 도발. 여기서 세즈니가 한 번 더 들이박으면서 변수가 되나 싶었는데 황금빛 방패가 진짜 만약 저 타서 도망갔으면 엄청났겠죠. 킬은 서로 갈리오와 루시안이 가져간 상황. 바텀 쪽 위험해 보이는데 전멸까지 써서 반응했어요. 하이딘 전멸 교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의미는 있죠. 자르바는 바로 사냥을 갔고 세주안은 바로 찔렀는데 유효타워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전멸이 빠진 거는 아쉽다 하더라도 초코랑 교환한 것까지 모두 교환했을 때는 APK가 부술만 합니다. 대신 변수라면 이건 있죠. 이제 쉔이 6을 찍고 카르마는 전멸이 없다. 그러면 쉔 플러스 알파로 카르마 집중 공략을 코미스를 한번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구도가 심상치 않네요. 훨씬 치열하게 좀 싸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전 경기는 저희가 중간에 이제 언제 균형이 뭐 깨지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초반부터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갈리오가 전멸이 없을 때는 뭐 아무리 갈리오라 그래도 이거는 갱킹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때려잡는 능력이 워낙 좋아서, 게다가 아까 강조하신 쉔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미드 정글 쪽에서 얼마든지 시비 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루시안이 아이템 나오는 속도가 우선 수학에나 스타트였고 되게 빠를 거예요. 다음에서는 계속해서 뭐 딜교환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킬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도부 선수는 네. 많이 밀어놓고 계속해서 양쪽 시야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APK 입장에서는 자르바 한 타이밍 엇박자로 들어가나요? 예. 약자르바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서로 좀 오나요? 모입니다. 모르바나 되고 쉔 쉴드가 되게 거슬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한 방에 어설프게 가면 찔릴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짧게 쳤어요. 어? 전멸! 쉔이 넘어왔는데 뒤로 빠지면서 그래서 오히려 잡혔어요. 그리고 세주환이도 내려오고 있고. 자 이거 근데 몰라요. 계속 압박하고 네. 싶어요. 팍! 아! 그래도 발동 됐습니다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도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APK 손에 배틀크로스. 이게 사실 쉔궁이 엄청 빠르게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약간 설마했어요. 네. 근데 그게 더 좋았죠? 맞아요. 상대가 더 깊숙이 들어와서 네. 그걸까지 소알이 계산하다가 쓴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워낙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슈퍼 세이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시안이 2킬이고 CS 격차도 꽤나 많이 벌려놨습니다. 네. 거기다 자갈의 그 시너지를 바텀에 전멸 없는 조커에게 노리는 게 어찌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플레이였는데 그것도 이제 못해요. 답답해집니다 APK. 상대의 흐름은 상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흘려내면서 본인들은 또 이득을 봤던 팀 배틀 코믹스고 어쨌든 쉔 픽의 이유를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다른 것보다 루시안이든 코르키든 결국 전성기 빠르게 오는데 이렇게 성장 잘하면 그냥 도전 능력이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걸리면? 그쵸. 그래서 몰래 드래곤이라도 좀 챙겨두려는 선택이고 세전이 이유동선 좀 봐야겠죠? 네, 두꺼비 지역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리버 예. 두꺼비 같네요. 그러면 일단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 드래곤 됐습니다. 그나마 확실히 바텀 주도권이 APK한테 있다는 게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네요. 그 플레이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APK가. 자, 세주환이 도전도 봤는데 어이리 선수. 예. 이게 티아메쉔도 아닌데 디견을 그냥 좀 많이 당했네요. 아까 쉔 궁 끊는 과정에서 좀 거칠게 몰아쳤었는데 그게 좀 계속해서 영향이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1세트도 그렇고 소알 선수가 잘해요. 라인전에서 네. 일단은 조금 돌격하는 좀 그런 모습,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1세트에 이어서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르반이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카이사로 왔죠? 식간을 잡아버리겠다. 이게 또 사냥 본능으로 들어와서 그냥 번개같이 녹이고 자 갈리오가 순간이동을 타고 내려왔는데 사방에서 근데 루시안 자르반 뒤쪽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조커 앞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자 상대 자르반까지 잡아내는 좋은 플레이. 조커를 잡았습니다. 조커가 안 죽고 엄청 예쁘게 들어가네요. 진짜. 오히려 전멸 빠졌고요. 더블 버프 루시안이라서 네. 아 이게 자르반이 죽는 와중에 딜을 한번 퍼부어서 그렇죠. 뭔가 좀 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마무리를 못하네요. 네, 지금 초식의 활용이 또 아주 좋았고 네. 그 선수 오늘 모르가나에 대한 자신감이 뭐 엄청납니다. 아, 이것도 짜증나요. 속방 한 번씩 걸리는 거. 그래서 결국 루시안이 계속 킬을 먹네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뭐 번개 같았어요, 그야말로. 와, 타이산 장점이죠. 그러면 순간이동, 하지만 문제는 루시안이 또 따라오고 있었다는 서로 점. 자리 바꾸기 한 것 같아서. 그렇죠. 정면. 쓱. 모르가나는 대각변! 머리 초식에 흘렸어요. 조금만 더 살았어도 막 갈리오가 그 위에 덮고 네. 막 어떻게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미드 쪽 싸움 났네요. 루시안. 오! 위쪽으로 위로 위까지 빠지네요. 위로 슬라이딩을 하네요. 거기서. 하지만 이번에는 죽을 거다. 이번에는 잡았어. 이번에 잡았어요. 모르가나가 커버 안 됐어요 방금. 네. 전멸까지는 했는데 거리가 살짝 안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못 잡았으면 정말 원통할 뻔했습니다.
리드 포탑 타격 당한 것도 꽤 심각했고요. 포탑 예 말씀하신 대로 못 잡았으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나마 흐름 한번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환 구도였고 알게 모르게 자르반이 벌써 상처가 좀 많네요. 벌써 3데스. 에비케이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도 저는 좀 흥미로운 게 보인들이 어쨌든 바텀에서 리드하는 조합을 가지고 있고 바텀을 거의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텀에 힘 실어서 터트린다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노골적으로 계속 루시안만 노리고 있어요. 자르반 달리오는. 근데 재미있게도 손해를 계속 보다 어쨌든 한번 커트를 했고 바텀이 그래서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드에 있던 게 바텀으로 안 내려가서 그나마 자 전멸이 저건 잡겠다라는 얘기죠. 저건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씨씨. 그래서 잘 버팁니다. 레인보우 잘 버티고 오히려 역으로 근데 또 피했어. 그래서 그런데 도발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힐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얼어있는 오른 난리가 났어요. 카르마 왔어요. 카르마 왔어요. 진짜 난리 났는데 뒤쪽 세전이 안쪽 이게 도브가 프리드 그리고 아 저 갈리오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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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도브는 결국 살고 카이사는 옆에서 딜하고 자 2대1 교환이 됐죠. 그리고 오 도발 너무 각을 왜 그냥 줬는데요? 안 들어올 거다라 생각했나요? 결국 미드 먼저 이러면은 거의 팀 배틀 코미스가 일방적인 이득을 봤다고 해도 무방할 네. 것 같은데요. 결국에 또 터졌어요. 쉔이 갑자기 괴물이 됐네요. 삼공입니다 쉔 삼공이. 일단 전멸이 없던 갈리오를 노리는 플레이는 좋았고 갈리오 단단하기 때문에 네. 버티긴 했습니다만 아군의 어떤 위치를 보고 이거 우리가 벌자 네. 이 판단이 들어갔어요. 문제는 이쪽도 바텀이 올라왔다는 거. 바텀이 먼저 올라왔죠? 바로 1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너무 다 두들겨 맞고 이미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빠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또 할로우가 반대쪽 가가지고 카르마 쪽 마무리하고. 여기서도 쉔이 사실 좀 만만해 보이는 챔프인 건 맞지만 이거 그냥 루시안 쪽과 세주안이 쪽을 잡을 생각을 잡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네. 딜러가 저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딜러기 때문에 때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또 잘하는 딜러 선수들의 인터뷰나 얘기 들어보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데 죽는 각을 되게 잘 봐야 돼요. 본인이. 상대도 본인만 노리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전 장면에서 상대를 잡는다 하더라도 뭐 기분 좋은 상황이긴 해도 본인이 잡히는 게 더욱더 치명적인 그렇죠.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 정도로 네. 어쨌든 팀 배틀 코믹스가 지금 날카롭게 한타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던 거를 정리해서 결론을 내면은 APK는 자, 갈, 을 들고 본인들이 유리한 바텀에서 포인트를 얻는 것보다 본인들이 불리한 미드에서 수비하는 데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엔 대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아 그리고 네, 바텀 이득을 못 살렸어요. 그래서 시야 계속 지워줘요. 지금 제어와드만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밀면 가서 타워 미는 건데 바텀도 먼저 내줍니다. 지금 이거 먹어도 진짜 아무것도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진짜 할 게 없으니까 먹는 네. 거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령을 가져가고 있고 아까 먹어놨던 드래곤 하나가 그나마 좀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은 큰 힘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건 사실 설마 강타가 없거든요. 네. 강타가 없어요. 진짜 강타가 없어요. 다른 강타가 없어요. 강타 싸움하면 거드라젠이 왠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자. 그냥 평타 싸움하면 최 3대 1. 3대 1. 네. 그러니까 지금 강타가 세전이가 와서 나는 강타 아니야! 아, 진짜 뺏겼어요! 아니야! 이걸 뺏겼어요! 강타! 강타가 계속 시꿀이어서 겨루게 간을 빼먹지 겨루게 간을 빼먹으면 그게 꿀맛이에요. 그렇죠. 이것마저 또 그냥 또 겨루게 간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몸통까지 다 그냥 네. 먹어버렸어요. 아 게다가 킬을 지금 3킬을 가져왔습니다. 구치기예요. 울며 겨자 먹기. 겨자를 뭐 저희가 영어로 쓰면 뭐 허니 마스터드 약간 달달하게 이런 느낌 드는데 허니는 리안이 빼먹었어요. 단 것만 네, 단 것만 빼먹고 쓴 건 지금 이쪽이 아 지금 뭐 쓴맛을 다 봤습니다. 전력 바로 쓴 꿀맛이에요. 이전력 꿀맛입니다. 거의 인생의 쓴맛이에요. 이거 다 내줬습니다. 킬도 전령도 포탑까지 이어지는 거죠. 꽝 아주 쉔이 5킬인데요 이거 503이에요 쉔 503 큰일 났습니다. 쉔이 뭐 잘 커도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누구든 간에 리그 오브 레전드 모든 챔피언들은 일단 잘 크면 다들 나름의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키보드 캐리에요 잘 크면. 그냥 그리고 쉔은 기본적으로 또 스플릿 푸셔기 때문에 그냥 잘 커서 게임이 불편할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히는 게임이 되게 좋다는 얘기고 방금 전 교전만 놓고 보더라도 그 전에 이미 잘 커놨으니까 쉔이 일단 시작을 3대1을 하잖아요.
잘 크니까 그런 플레이가 엄청 가능하거든요. 엄청 단단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르반 입장에서는 강타도 없는데 샌이 와서 이러니까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럼요. 껄끄럽고 마음만 급해지고. 그런 동안 팀 배틀코믹스가 모두 합류하면서 한타 대승. 루시안도 문제긴 합니다만은 또 쉔이 잘 큰 거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해요. 네. 그리고 쉔이 저렇게 잘 커놓으면 장점이 뭐냐면은 딜러 두 명을 어떻게 APK가 잘 속간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쉔이 다 때려잡는 구도가 나왔어요. 쉔은 딜이 충분히 나오는 탱커거든요. 결국에 돌고 돌아서 이전 게임과 똑같이 결국에 또 믿고 가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실질적으로. 어디 하나라도 좀 잘 풀려서 딜러 한 명이라도 좀 잘 풀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구도에서는 카이사에게 필요한 네. 상황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카이사가 죽어도 그만이에요 사실. 루시안도 네. 한타 때 막 카이사 집중해서 볼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은 도전이. 와 이런 거 자신감 없죠.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구도. 숨어있는 크르바비 정화했어요. 정화 전멸이 있는 노브. 있다고 안 때릴 수가 없죠. 있는 거를 때려놔야 빼고 그 다음에 잡으니까. 지금 때린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네. 배틀코믹스 인원이 또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어? 텔? 이게 근데 위쪽에 아군들이 있어요? 친구 좀? 그래서 이게 그냥 전멸 쉔 넘어오고요. 좁은 길목에서 너무 투비겸 하시면 또 도발 그리고 세주안이 잘 버텼습니다. 그림이 또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죠. 아 따라붙어 있어요. 카이사 게임이에요. 사냥 본능. 그리고 원딜 암살자 빠졌어요. 손방 맞았어요. 계속 여기 CC 도발. CC 연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니 시각이라기보다 그냥 좀 억지로 문 거였잖아요. 한 발 더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실패. 자, 후원딜이기 때문에 포탑도 빠르게 녹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정도로 배틀코믹스가 기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 유리하면은 스플릿도 좀 여유롭게 막 흩어져 있고 이래서 저런 거 억지로 물었는데 터지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안 줍니다. 배틀코믹스. 네, 저는 확실히 도구 선수가 그래서 참 잘하는 선수라고 이렇게 불릴만하다고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게 시야도 되게 넓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런 구도에서 저희야 다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위로 도망가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까 특히 미드 쪽에서 아, 카르마가 카르마. 아래쪽에 마트라 그렇죠. 사일라사 날려놨는데 그 위로 쓱 슬라이딩한 게 되게 일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뭐 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 과정에서 나오는 시야가 넓어요. 네. 그냥 내 앞만 보는 게 아니죠. 본능적인 그런 플레이들이 선수의 어떤 기량을 현재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쉔은 오늘 쉔을 플레이하고 있는 소환 선수 1세트에 이어서 2세트 역시 라인 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네. 13대 3이 됐습니다. 킬 포인트 어느새 거의 근 만 골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좀 워낙 APK가 오늘 좀 힘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여러 가지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계신데 조커한테 모르가나 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당연히 APK 그렇죠. 입장에서 원래 지는 팀들이 맵이 머리가 아파서 자. 당연한 거지만. 게다가 지금 2연속으로 게다가 1세트와 지금 2세트의 뱀픽을 전혀 다른 구도로 한번 꾸며봤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막히게 된다면 그렇다면 APK 프린스 입장에서는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패배했을 때 3세트의 대책이 있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렇죠. 머리가 많이 아파지죠. 어쨌든 공통분모 같은 게 모르가나니까는 이 모르가나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 믿을 쪽 이것도 시야가 없어요. 암살자예요. 순간 딜이 가이사가 무슨 같이 탱커처럼 들이받고 네. 시작하는 어 도발 점멸 뺐습니다. 이게 아까 모르가나 카이사 조합을 줄여서 시청자분이 이제 몰카 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야 밖에서 진짜 보고 있다가 세조안이가 뭐 던지면 바로 들어가서 터뜨립니다. 차라리 APK 프린스는 몰카였으면 팝이 예 네, 차라리 몰카라면 그게 낫죠 지금. 아 그렇죠. 오늘 사실 경기 시작한 지 오늘은 얼마 안 됐잖아요. 아까 5시에 인터뷰랑 뭐 이것저것 하고 시작해서 조금 몇 시간 전으로 진짜 돌리고 싶을 텐데 근데 그만큼 이게 돌린다고 꼭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력 차이가 오늘 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APK가 진짜 더 집중하고 더 발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네. ING 상태에서 네, 맞아요. 시간이 네. 없고요. 당연히. 경기 중에도 왜냐면 오늘 그거 못하면 끝이에요 그냥. 물론 뭐 서머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네. 승강전이 목표인 챌린저스 코리아 팀들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팀 배틀 코믹스 정말 준비 잘해왔고 준비해온 대로 플레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간의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선수들한테 다음 시즌 있으니까 화이팅을 갈리오를 딱 달라붙어서 그냥 갈리오를 때려잡아요. 이게 지금 다른 라이너가 아니라 갈리오잖아요. 그나마 단단하다고 평가받는 오랑불클 루시아는 진짜 맞아본 사람들만 안다는 저게 진짜 완전 전성기 타이밍인데 되게 빠르거든요 지금. 그렇죠. 갈리오도 지금 뭐 딜탱이 아니거든요. 예, 탱커고 뭐고 없어요. 네 없죠. 들어가면 그냥 끄쭉 갑니다. 네, 그냥 쉔까지 넘어와요.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건 바로 가죠.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화력이 있는 대신에 안정적인 탱커, 유닛이 이런 게 단점이 좋았는데 그거를 팀플레이로 배틀 포맷으로 아무런 문제 없게 만들고 세조아니 카이사 조합도 우리가 계속 플레이 보면 알겠지만 연습된 호흡, 타이밍, 템포 완벽하고요. 게다가 모르가나를 플레이하는 조커도 안정적인 그런 서포팅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누구 하나라고 말하기도 네. 좀 네, 다 잘하고 네, 있어요. 어색할 만큼 정말 다섯 명의 선수들이 그게 양 팀에게 다 해당되고 있죠. 그렇죠. 누구 하나 없이 다 잘하는 배틀 코믹스, 누구 하나 없이 실수가 나오고 있는 APK. 맞물리니까 경기가 격차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배틀 코믹스가 기세에서 밀렸던 건 아니라서 싸움은 계속 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패해서 문제지. 그래서 데스가 엄청나게 누적된 거고요, 이거. 그쵸. 사실 예전에 뭐 챌린저스 코리아를 예전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기량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그런 시절에는 이렇게 유리함을 가져가고도 좀 끝내지 못하고 그렇죠. 어영부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또 상위권 팀들 같은 경우는 네. 유리할 때 확실히 우린 끝내야 된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이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이게 시즌이 거듭되면서 발전된 포인트죠, 사실. 네. 예전에 좀 답답한 경기도 많았고 그래서 승강전에 올라갔을 때도 좀 아쉬운 네. 경기력을 보여주는 그런 팀들도 많았는데 김윤혁 교수가 화 많이 냈었어요. 제가요?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요? 네. 날조가 김윤혁 네. 교수가 확실히 요즘도 제가요? 그런 네. 말씀을 네. 따로 하긴 하시니까요. 뭐 평가가 날조 네. 네. 훅 들어오시네요. 이제 뭐 잃을 것이 없다고 막 네. 아저 이럴 거 많아요. 황원석 해설도 이럴 네. 거 많습니다. 집, 차, 아 그렇죠. 고, 차, 명예, 히릿, 예, 히릿, 히릿 또 히릿! 그냥 아니 그냥 너무 그러니까 탱커들이 아니라 네. 도시락 까먹듯이 걸리면 다 그냥 때려서 아 그리고 CC 연계가 오르니드, 갈리오드 뭐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네. 이 정도는 맞아도 될 견적.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금. 너무 아프죠. 그다 투원들 조합. 검은 순식간입니다. 밸런스 너무 좋죠. 신과 세주안의 탱커 조합 게다가 뭐 CC 연계. 여기서 가요. 네. 이게 어떤 강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동물이 영토 표시라듯이 이래도 돼 우리. 예. 너네 집에서 내가 집을 간다. 여기도 내 땅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이미 그리고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어요. 계속 이어갑니다. 탑에 여기까지 나오지마 나오지마 라는 거죠. 여기 우리 집이다. 나왔어? 아 여유 있어요. 뭐 나갈 여유가 있는데요. 길이, 그럼 좀 맞자. 길이 나오면 맞아야죠. 카이사 그리고 뒤로 맞아야죠, 들어가서 정리. 카이사가 지금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앞뒤로. 이게 무슨 카이사 캐리는 알지만 확실히 할로우 선수의 어떤 포지셔닝은 또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노됐습니다. 네. 4연구. 그래서 그럼 이전 게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카이사를 한번 잡자. 정도인 것 같네요. 카이사랑 쉔 둘 다. 아 그러면은 이상적이에요. 물론 전혀 이상적이진 않은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신 승리보다 당연히 패배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정신 승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경기 패배하고 정신 승리하라는 아, 그렇죠.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 다전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다음이 있기 때문에 건데. 저희 다음 경기에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3대 0 지고 나서 정신 승리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렇죠. 맞아요. 네. 정신 승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자, 3억제기입니다. 25분. 그래도 1세트와 좀 비슷한 지금 속도긴 하거든요. 엄청 빨라요. 그나마 지금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쇼핑을 안 했잖아요, 배틀 코믹스가. 이제 하러 가죠. 네, 이제 다들 럭셔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골드 시대. 네. 돈이 많은데 지갑에 현찰이 많은데 이미 몸에 걸치고 있는 것도 다 명품이라서 쇼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도 네. 나는 거예요. 물론 더 휘황찬란해질 수는 있는데 많이 네, 코어템 하나씩 더 제로템들 구매해서 네. 봅니다. 자, APK 프린스도
막 패배를 직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끔 이런 거 보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것도 생각나요. 옛날 다른 게임은 돈 들고 있을 때 죽으면 돈이 깎이든가 막 이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방 역전이 가능하게끔 더. 그리고 LOL에서 뭐 쉔을 죽이면 거드라가 땅에 떨어져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왜 하필 또 꼭 쉔으로 그렇게 비교를 좀 불편하네요. 그게. 네. 카이사도 있는데. 그렇죠. 박강석 해설이 쉔한테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발을 너무 많이 당해봐서. 네. 네. 사먹재기에 차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 그냥 부드럽게 그러니까 누구 뭐 키라나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타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이기는 건 안 돼요. 그냥 이기는 건 안 되고요. 아 카이사가 또 뒤쪽으로 포지션을 그냥 지점을 붕괴시켜버려요. 네. 완전 뱀 같았어요. 왜 영혼색 네. 찍고 있어요 그냥. 네. 그냥 아 뭔가 펜타키를 노려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여기 지금 샌드백 치고 있죠 그냥. 저 갈리우까지 네. 결국 잡아내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팀 배틀코믹스 1세트에 이어서 2세트 27분 만에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GG! 팀 배틀코믹스 오늘 빨라요. 와. 빠르고 강합니다. 너무 잘하네요. 준비한 조합도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고 그 조합으로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 후려파야 되는지도 잘 알고 분명히 APK가 중간에 본인들이 뭔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뭐 모르가나의 풀을 빼놓는지 아니면 루시안의 풀을 빼놓는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약점을 다시 공략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배틀코믹스가 먼저 때리고 들어오니까는 반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패턴이에요. 네, 게다가 어쨌든 뱀픽 단계에서 모르가나 선픽 게다가 상대 오른을 보고 또 쉔을 픽한 것들 뱀픽의 이유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 그래서 진짜 좀 어렵겠네요. 이때부터가 이제 좀 절망이 슬슬 생기는 단계인데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분위기 되게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한타 장면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현실인 걸 직시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꼬였어요. 그냥 너무 계속 졌어요. 카이사의 장점이 드러나는 네. 사실 딜러 라인까지 타고 들어서 딜러 싸움 유도하는 그래서 자연스러웠어요. 그때는 이제 네 일방적으로 1세트에 이어서 2세트 역시 이런 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팀 배틀코믹스 이제 2라운드까지 한 세트만 남은 상황. 과연 APK 프린스가 뭔가 피드백을 통한 어떤 반전을 노려볼 수가 있을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